안녕하십니까. 군 생활의 티커 썰을 푸는 캡틴 김성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썰은, 오늘 군대 썰이에요. 재밌는 썰인데, 제가 이제 라이브로 했던 썰이 좀 정리해서 올리려고 좀 기다렸습니다. 오늘의 썰은 바로 고문관 장교입니다. 고문관 장교. 여러분들, 고문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부대에 좀 적응을 못하거나, 좀 이제 이상한 소리 하는 애들 이제 고문관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장교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교들도 있습니다. 보통,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장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장교에 대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저희 부대에 있던 사람인데, 저보다 1년 선배예요. 1년 선배인데, 이제 중2인데, 부대 전입을 한 거예요. 이제 중2들은 원래 부대 전입을 잘 안 해요. 중2들은 원래 부대 이동을 잘 안 합니다. 대위부터 이제 이동을 많이 하는데, 전후방교주라고 해서 전방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후방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전방에서 내려오는 경우는 이 전방 지휘관이 좀 데리고 있기 부담되거나, 좀 사고를 치거나 좀 문제가 있으면, 아예 전방에서 안 되겠다. 바로 후방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인 사정도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가족이 아프다거나,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후방으로 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니까 중소위 교류라고 해서, 또 후방에 있는 친구들은, 장기도 되고 좀 잘해. 그럼 또 후방에 두기 아깝죠. 지휘관이 봤을 때, 야, 넌 전방 가서 좀 배우고 와라. 그래서 전방으로 올려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전후방 중소위 교류라고 하는데, 원래 중소위들은 이동을 안 해요. 근데 전방에서 내려왔다. 이거는 의심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전방에서 내려온 1년 선배가 있었어요. 1년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는 이제 참모로 바로 왔는데요. 이 선배는 일단 첫인상을 이제 훈련장에서 만났었는데, 저희 이제 수송관님이, 준이 분이 계셨어요. 수송관님이. 수송관님 어때요? 제 부대 새로 오신 선배님이 있는데, 어떤 것 같으세요? 첫인상이? 물어봤는데, 딱 그때 준이 분께서, 씨발 이상한데? 하면서, 씨발 이상해요? 그러는 거죠. 아, 또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랬더니, 아, 뭔가 이상해. 뭔가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그래서, 에이, 첫인상 어떻게 알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그 선배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그 부대 이제 저희 부대 왜 전입을 왔냐면, 전방에서 이제 저희 때까지만 해도 소위 중위들은 차를 못 끌었어요. 차를 이제 못 끌었어요. 왜냐면 차를 구매하는 것도 이제 안 됐고요. 옛날 차를 사면 이 지휘관들이 이제 차키를 가지고 있었어요. 좀 인권 침해기도 하죠. 근데 지금은 없어졌어요. 당시에는 이제 차를 못 끌고 다니겠어요. 사고 칠 수도 있고 점프 뛴다고 하죠. 점프에 대한 컨텐츠도 만들어 드릴 겁니다. 위수 지역을 이탈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으로 차를 이제 못 끌고 다니겠어요. 중소위들은 차는 결혼한 사람 혹은 대위 이상부터 다시 결혼한 사람 혹은 대위 이상부터 차를 끌고 다닐 수 있었어요. 이 선배가 그 전부대에서 돈도 없어. 돈도 없는데 차를 산 거야. 억지로 막 돈을 한 캐피탈로 차를 샀어요. 차 끌고 다니다가 이제 위수지역 맨날 이탈하겠죠? 걸렸어요, 부대에서. 그 차를 뺏었어. 차를 뺏겼는데, 차를 렌트를 한 거야. 뺏기니까. 차를 렌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렌트한 차로 위수지역을 이탈한 다음에, 운전하다가, 중학생, 고등학생 3명을 들이받아요. 그래서 걔는 또 중경상을 입혀요. 또 운전도 못해. 위수지역 이탈에다가, 또 차가 없는데 렌트까지 해서, 차를 사고를 냅니다. 그래서 감봉을 당해서 우리 부대로 넘어와요. 사고를 치기도 하고 다른 일들도 많았겠죠.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첫 번째 사고, 위수지역 이탈 렌트카 사건. 두 번째 사건은 공급횡령 사건이에요. 공급횡령이라도 그 큰 건 아니고, 이 선배가 이제 참모였어요. 참모에서 이제 병사들 몇 명을 데리고 있었는데, 제가 출신이랑 이런 거 절대 말씀 안 드립니다. 이제 있었는데, 그 병사들 데리고 이제 회식을 한다고 대여섯 명 되는 병사들 있었어요. 회식을 한다고 이제 애들 돈을 거둔 거예요. 돈을 걷고 이제 회식을 한 거야. 회식을 했는데 이제 애들이 생각했을 때는 이 회식한 돈이 자기들 거둔 돈보다 좀 적게 나온 것 같아. 근데 이 선배가 그걸 이제 입마이 포켓 한 거죠. 돈을 자기 주머니에 쏙 넣은 거지. 남은 돈이 남았는데 분명히. 그래서 그 애들이 그 이야기를 이제 주임원사님한테 합니다. 주임원사님, 저희 회식을 했는데 돈이 남았는데, 분명히. 근데 그 선배 장교가 먹은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임원사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대회장님한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대회장님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아침 회의가 하는데, 제가 이제 작전장교일 텐데, 야, 김성호, 예, 너 혹시 애들이랑 병사들이랑 밥 먹은 적 있냐? 그래서, 네, 먹은 적 많습니다. 그랬대요. 야, 혹시 너 그럴 때 돈 걷냐? 애들한테 그러길래. 그냥 일반적인 한 끼 정도는 제가 절대 돈을 걷진 않고, 그건 제가 무조건 사는 거고, 만약에 군대 외출을 제가 소대장 때 나갔을 때는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먹기 때문에 한 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정도 걷었지만
결국은 한 끼에서 다 끝났어. 단, 제 돈 한 15만에서 20만으로 씁니다. 하면서. 저는 걔들 돈을 막 거둔 적은 없습니다. 이랬더니. 야, 근데 이제 제 선배 딱 이름 대면서. 야, 누구누구. 너 근데 애들 돈 걷어서 회식했지?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또, 예. 대답도, 목소리도 이래. 예. 딱 그래. 야, 너는 애들 데리고 같이 밥을 먹는데, 병사들이랑 같이 밥을 한 끼를 먹는데, 그걸 돈을 걷냐? 야, 장교가 애들 데리고 고생한다고 밥 사주는 건 몰라도, 회식한다고 애들 돈을 걷어? 내가 돈 남았다며! 애들만 돈 남았다는데, 아닙니다. 뭐 돈은 남진 않았고요. 대회장님 이제 노발대발 하시는 거예요. 이런 무슨 장교들이란 말이야 말이야 하면서 저희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한테도 야 니들도 애들한테 혹시 돈 걷냐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 어떻게 장교가 애들한테 돈 걷어서 밥을 사줄 수가 있냐 이게 말이나 되는 그딴 식으로 할 거면 애들 밥 사주지 마라 창피한 줄 알아라 대회장님 그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가 이 회식 비횡령 사건이고요. 자, 세 번째 사건은 이바돔 사건인데요.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이 선배가 이 참모인데 이제 뭘 반납할 거 있었어요. 다른 부대 이제 반납할 게 있어서 차를 배차를 내달라고 해서 배차를 내줬어요. 구수과장님이 이제 배차를 내줬죠. 근데 이제 선배 갑자기 11시 반쯤 오더니만 지금 차를 빨리 써야 되니까 운전병을 불러달라는 거예요. 제가 작전정교였거든요. 제가 들어오고 나가는 건 작전정교 다 관리를 해요. 이병서 들어오고 나가는 무조건 작전정교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선배님 차를 이제 배차 확인하고 전화했죠 운전병한테. 운전병을 이제 찾았죠 수문을 했죠. 근데 11시 반이니까 점심 먹기 전이잖아. 운전병이 밥을 급하게 먹고 온 거야. 그러니까 점심 급하게 빨리 먹고 막, 네 작전형님 그래서 야 너 이거 뭐 반납해야 된다니까 선배님이 같이 갔다 와라 배차 난 거 알고 있지 그래서 야 알겠습니다 급하게 운전을 하는데 그 차에 병장이 한 명 타 있는 거예요. 선배님 얘는 뭡니까 그랬더니 같이 반납할 거래요. 그래서 같이 이제 반납하러 같이 갈 거래요. 그런가 보다 해서 갔어요. 그래서 갔다 왔죠. 갔다 왔겠죠. 근데 이제 운전병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작전형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저 오늘 무슨 일 있었습니다 하면서 예 무슨 일인데 무슨 일 있어? 이때 제가 평소에 이제 병사들이 대화를 많이 하고 얘기도 많이 하니까 저 되게 서운함이 운전하기 싫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이때 막 무슨 일이야? 이때 막 저 방금 그 선배랑 나갔다 왔는데 그 선배 같이 탔던 그 병사 있잖아요. 그 친구가 이제 병장이었어요. 내일 모레 전역하는 병장인데 전역을 한다고 그 선배가 걔 밥을 사주고 싶었던 거야. 밥을 사주고 싶었던 거야. 근데 이제 운전병은 밥 빨리 먹고 오라고 했잖아. 이바돔 앞에 갑자기 가더래. 감자탕집 앞에 가더래. 그더니만 차를 세우더니만 핸드폰을 하나, 핸드폰 두 개였대, 그 선배가. 핸드폰 하나 주더니만, 야, 내가 갖고 놀고 있어. 그러더니만, 핸드폰을 주더니, 그 병장을 데리고 나가서 감자탕을 먹고 왔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운전병은 밥 빨리 먹고 오라고 하고, 급하게 먹고 와서 무슨 일이냐고 해서 운전하려고 했는데, 자기 임무가 있으니까, 그 정도로 그 정도로 괜찮은 정말 A급, 초 A급. 우리 애들 다 초 A급만 썼어. 물론 안 그래도 있지만, 걔는 운전하러 온 거야. 그랬는데, 데리고 나간 사람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병상에 전역한다고 밥 사준다고 얘를 일부러 부른 거야 점심시간 전에. 그러니까 반납은 반납인데 일부러 점심시간 전에 부른 이유가 걔 밥 사주려고 점심 때. 걔 점심 때 밥 사주려고 걔를 부른 거야 그 시간에. 근데 같이 간 운전병은 차에 있어. 그때 여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6월 말 더울 때였어. 에어컨도 안 나오는 차야 레트나. 넌 차에서 핸드폰 주고 둘이서 한 시간 동안 감자탕 먹고 와가지고 이빨 쑤시면서 들어왔다는 거야 차에. 그 자기는 그 차에서 그 되게 박탈감을 느꼈대요. 나는 이게 뭔가 왜 나는 급하게 밥 먹고 울 뻔했다는 거야. 제가 서럽다고 막 얘기하는 거야. 야 그래서 바로 본부 중대장 선배한테 가가지고 그 이제 운전병의 중대장 본부장 선배가 나보다 2년 선배 지금 말하고 있는 선배 1년 선배인데 그 2년 선배한테 얘기했죠. 선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너무하신 거 아니냐. 1년 선배 그 선배 너무한 거 아니냐. 그때만 이제 그 2년 선배 그 2년 본부 중대장 선배가 됐더니 선배 부른 거예요. 야 놀러 와봐 한다며 전화했어. 왔어. 야 너 혹시 너 그 차 끌고 와서 이바돈 가서 걔 밥 사주고 걔 차에 있으라겠냐? 이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막 웃는 거야 이 새끼가. 나 그거 보고 야 선배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왜 차에서 기다리는데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어이 걔는 점심 먹었잖아. 이제 본부장 선배가 야 이 싸가지 새끼야 너는 병사 데리고 나가 저번에도 그 회식비로도 그러지만 그런 지달 떨더니만 애 데리고 나가서 걔 운전병 밥 제대로 못 먹고 나갔는데 같이 밥 한 숟갈 더 뜨면 되는데 몇천 원 더 추가하면 되는 건데 그걸 안 사주냐고. 답포 너 차 쓰지 마라. 너한텐 너 배치할 때 우리 운전병 안 줄 거라고. 네가 끌고 나갔는지 알아서 하라고. 본부장은 이제 화가 나신 거죠. 본부장 선배들이 화가 난 거야. 열받잖아 솔직히 열받잖아. 나 같아도 진짜 난 내가 선배였으면 죽였다 진짜. 지금까지 이 세 가지 사건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거 다 한 명이 저지른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